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대상홀딩스입니다. 대상홀딩스. 지금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745% 수익이 났었던 그 종목인데요. 자, 바닥 분석가 3,460원, 184% 상승 후 하락장입니다.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1차 치고 하락 중인 저희 카페 완전 바닥 분석주입니다. 자, 78% 상승 중인 분석 자료입니다. 그 다음에 116%. 자, 1차 목표가 174%를 치고 바닥에서 다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. 자, 이 종목이 다시 상승분 180%를 반납하고 다시 3,800원대에서 바닥 진입을, 3,500원이죠. 3,500원대에서 바닥 진입이 들어가서 다시 이 구간서부터 745%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동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지금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이 종목을 저희가 카페에서 2,300원, 3,000, 1차, 2,300원, 2차, 3,4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바닥이다. 이런 종목을 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강력 홀딩을 해서 2, 3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최하 700%를 먹을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에 고점에 지금 몰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분들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. 제가 추천했을 때 당시의 잠재자산과 현재의 잠재자산은 차이가 있다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2,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약800% 가까이 올랐는데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29,000원까지 올랐다가 10,000원 이하로 떨어졌으니 이 얼마나 싼가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거꾸로 얘기합시다. 이 종목은 이미 2,000원대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가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이런 종목을 거의 바닥 분석가 대비 1000% 올랐다가 지금 50%, 뭐한 150% 빠진 것밖에 안 됩니다.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2,000원까지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.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이미 쳤습니다. 제가 아까 제 카페에서 분석 드렸죠.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다. 그래서 이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하다.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미련을 갖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. 아니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